제 옆에 김용민 이사장님, 예, 평화나무 이사장님,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황장애. 이게 참 공황장애를 이유로 해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네. 뭐 구치소, 네. 교도소에 계신 분들 다 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공황장애인 분들 한번 네. 따져보면은 공황장애 네. 상당수가 될 겁니다. 네. 다 나와야죠. 저기 보석으로 석방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왜 이 박희영 씨, 게다가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저 59명이 네. 돌아가신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를 이렇게 풀어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분들이 그냥 박희영이가 나오는 그때 그냥 강력하게 울부짖으면서 저항했던 거 아니겠어요? 울부짖었습니다. 네. 정말, 네. 예. 아니 사실 진짜 내가 박희영이라면은 네. 정말 밖에 유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 면목이 없었어라도 그냥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직을 내놓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풀려나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또 업무에 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 무슨 저기 공황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보석이 되신 분이 업무에 왜 복귀합니까? 병원에 가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예 역시 이게 바로 예, 국민의힘의 모렴치, 무책임 네. 정치의 진술을 여러분들이 네.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보석을 받으려고 그러면 검사에서 일단 그 법원에 가기 전에 네. 아, 이 사람은 됩니다, 안 됩니다를 네. 먼저 사전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네. 검찰이 커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 집행 정치이긴 하지만 보석과 달리.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 많은 분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 네, 이게 거꾸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꾸만 애끓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이사장님 그 보석으로 좀 있는 사람들은 좀 행세하는 사람들은요. 네, 보석으로 그래서, 많이 나오는 모양이야 이게. 이거 있는 사람들만 이제 나간다고 해서 이 보석을 진짜 그 보석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아 근데 보석을 내고 나오는 거구나. 법원이 왜 보석을 받고 풀어주지? 보석이 네. 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보석은 네. 네. 보호하다 할 때 보자와 석방하다 할 때 석자에서 보석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네. 공황장애로 하는 거. 이게 아주 상습범들이야 보면 범이라고 하면 안 되나? SPC 허이수 전 부사장 뭐 명단을 보니까 네, 네 또 그들 나름의 어떤 그 매뉴얼이죠 사실은 그렇게 네. 봐야죠. 예, 잠깐 들어가서 좀 있다가 그래. 그 상황 봐서 보석으로 나오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픈 척해서 저기 형 집행정지로 나오자고 MB 어? MB MB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결국 이제 그 사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MB가 뭐가 아파요? 청계천 잘 걸어다니더만. 글쎄. 그 양반이 도대체 무슨 뭐 탈모? 뭐 수면 뭐 장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아 당뇨. 당뇨 없는 성인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에? 이래놓고 저 풀어준단 말이죠. 이 그 고관대작 출신들 특히 그 상류층 이거 있는 사람들. 매뉴얼이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에 이사장님 그 MB 사람들이 권력 핵심 실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이동관도 그렇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하고 예, 예. 그 주변에 이제 MB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래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지만 실상은 이명박 정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경이에요. 김태효도 있고요. 예. 또 지금 밖에서 계속 외쳐 다니고 있는 이재호. 예. 그다음에 그 상황실장 누구죠? 한 지금 대통령이 상황실장 하는 사람? 아 지금 예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도 MB 사람이라고 예 예 다 MB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그 저 그 누구 밑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 MB 계열이고요. 지금 방통위에 이번에 아 이동관 밑에 있었던가? 이동관 예, 밑에 있었을 거예요. 방통위에 예. 있는 사무처장으로 간 사람 조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그 사람들도 MB 때 이동관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그렇죠. 좀 예. 하나 둘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이동관이 있을 때 누굽니까? 지금 홍보수석하는 저 김은혜. 김은혜. 김은혜가 이동관 밑에 있었죠. 이동관 밑에 그 데뷔한 인으로 있었고 또 이제 박선규라고 KBS 예. 박성규? 기자 출신 그 사람도 이제 데뷔한 인이었는데 세 명이 옛날에 MB 때 그렇게 청와대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왜? 아니 뭐 하여튼 뭐 서로 견해 차이가 다르고 뭐 그래서 싸울 수 있겠는데 아. 뭐 그냥 사이가 매우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 그래. 예. 그때 이동관 지금 대통령 무슨 특보던데. 네. 연말이 잘 아실 것 같으세요. 어쩌고. 그 당시에 종편 만들었고. 그렇지. KBS 정현주 사장 몰아냈고. 네. YTN 구본홍 사장. YTN 구본홍 사장. YTN 보기 싫다고. 네. 그래갖고 안 치고. 예. 그거 다 한 사람 아니 최시중하고 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 장악의 의도가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 임명 의도가. 예. 아직까지 뭐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은 발표가 된다면 이건 뭐 명백한 언론 장악의 어떤 그런 포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KBS에 대해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를 예.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우리 KBS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나갑니다. 네. 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징수요원이 집마다 다니면서 네. 시청료 내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네.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우리는 KBS TV를 보지 않습니다. YMCA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던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네. 또 있었습니다. 근데 시청료는 네.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안 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 집에 TV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내도 되거든요. 네. 그 TV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하고 그 집에 쳐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들어가는 순간 그 가택 침입이 되는 네. 거니까 확인도 안 되고 나 TV 없다 그러면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지금 한 6천억 정도 그 KBS가 수신료로 이제 네.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 1년에 6천억이겠죠. 네. 1000억대로 줄어들 수가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만약에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은. 네. 아, 또 그 징수하는 사람들을 다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KBS2도 지금 민영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광고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광고 받으려면 재벌한테 받아야 되고. 네. 또 그것도 암벽 들어가면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람 영국 BBC가 있고 예. 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공영방송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물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100%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간판, 없지만 간판으로는 1973년부터 공영방송인데 네. 73년 이후에 뭐 박정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때는 땡전뉴스 예. 그리고 땡전뉴스 한 10분 지나면은 네. 한편 영부인 이순자의 사는 네 그래서 이제 이순자의 아호가 한 편이라는 네. 그런 설도 있었죠. 네. 뭐 그 이후에도 KBS는 줄곧 네. 이제 정권의 해바라기 노릇을 네. 했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었단 말이죠. 공영방송은 뭐냐면은 국영과 달리 그렇죠. 일단 한번 선을 긋습니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그래서 여야가 이제 이사를 또 파견하는 네.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건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요즘 윤석열 정권 보십시오. KBS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지금 계속 쑤시고 후비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년 총선을 위한 거죠. 언론 장악. 또 아울러 네. 선관위 장악. 그 물어봤더니 정치하는 분들한테 네. 선관위를 이렇게 차렷 열중철 시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진짜 뭐 플래카드 하나 걸어도 시비 걸고 뭐 트집 잡고 네. 그 전속 고발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선관위를 좀 길들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총체적으로 이 정말 사악함이 그게 다른.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집권 여당과 여권에서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낸다. 아, 이건 뭐 사실 이건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그렇죠? 한다는 겁니다. 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로 났잖아요. 네. 선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건 사실상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야당이 이걸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이 김용민 의원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심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겁박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 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거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바보들 아니야 완전히? 선관위가 그래도 저 중립을 지키겠지 공정하게 하겠지. 아니 지금이 어떤 정권인데 그런 난이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그 대법관이기도 한 네. 노태학. 노태학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의 그 저기 형이 노태강 씨라고. 예. 노태강 씨가 누구냐면은 이제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문체부에 있었던 국장이었는데 아, 그 양반 기억난다. 그렇죠. 예, 예, 예. 최순실에게 좀 하여튼 저기 말 승마. 예, 그 승마협회 관련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최순실이 예. 불만이 있어가지고 승마협회 조져라 했는데 승마협회를 털어보니까 뭐 다 같이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뭐 특별히 누구를 뭐 예. 더 불이익을 주고. 그럴 여진 없다라고 했다가 네. 최순실한테 그냥 찍혀가지고 나중에 그 저기 쫓겨나죠. 그 국장에서 박근혜가 그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노태강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맞아. 하세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그 불이익 당했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네. 정부 들어서 차관까지 했는데 다시, 네. 형이 노태강 말하자면은 이 그 반 국민의힘 인사기 때문에 동생도 당연히 이제 친야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조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퇴하라는 거구만. 그 노태학 판사는요. 예. 굉장히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게 보세요. 이게 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 미친 놈들이지 진짜 이게. 참 정말 이 유치해도 이렇게 아이고 진짜 저게 공갈저 빠는 수준의 이 작자들이 지금 국정을 좀 운영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건 네.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제가 네. 날마다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데 말이죠. 정말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잠깐만 이동관이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임명 강행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무엇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우선 저 당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부터 교체를 하겠죠. MBC 지금 벌써 두 명이 그 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나 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박문진 이사를 네. 그 여당 예. 성향이 이제 더 많게 만들면은 네. 뭐 십자봐가지고 MBC 사장 날리겠죠. 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 세우고 KBS는 이 수신료 분리징수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사장. 벌써 100기를 들었잖아요. 예, 벌써 100기 들었대. 뭐 만약에 분리징수 안 하면 나 그냥 그만두겠다. 그렇게 약해. 싸워야지. 근데 이제 그 지금 그렇죠.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건데 지금 그 KBS 사장 김의철 사장 아니겠습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포만나게 공개적으로 딜을 칠 저놈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저놈들이 유치해도 말이죠. 아 예를 들어서 김의철 사장 안을 받아들여서 그래 너 그만두고 사표 내. 또 감히 윤석열을 만나자고 KBS 걔네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놈 봐라 불공한. 이건 불경할 뿐더러 예.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여권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렇게 나온 마당이면 분리징수를 반드시 관철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장을 쫓아내겠죠. 쫓아내고 이사들... 그리고 말하자면은 자기 원하는 사람을 안 치겠죠. 분리징수를 안 할 사람으로 그 똑같은 로직이 바로 TBS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TBS에서 예. 이놈들은 이런 식으로 언론장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나마 남아있던 KBS, MBC 또 YTN도 민영화 시킨다 그러고 민영화 지금 속도 났어요. 지금. 속도 났더라고요. 예. YTN 내부의 보수적인 친구들은 여름에 될 것이라고 막 들떠 있어. 그래서 지금 벌써 방송가 이 상암동에서 도는 소문이 뭐냐면은 네. 10월 17일 이전에 싹 다 그냥 다 교체가 될 것이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1위, 압도적 1위, 전체 네. 1위, 네. 컬투쇼도 이기는 1위, 네. 바로 신장식의 그 뉴사이킹이거든요. 예. MBC 라디오. 그 신장식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뭐 뭐 청취율이 얼마 건간에 하여간 저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싹 몰아내겠다. 10월 17일 이전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총선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세팅이 되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거의 전 언론이 그나마 남아있던 10% 남아있는 언론도 와야 돼. 그렇게 없애버리면은. 그렇죠.
그럼 이 정권은 홍보 방송으로 다 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선관위는 또 선거 때 여권의 도우미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총선 치른단 말이에요. 아,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뭐 안 좋게 나오니까 내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지금 이런 나이브한 발상에 지금 민주당이 젖어 있다면은 좀 꿈 깨십시오. 그래서 어제 뜨세요. 네, 어제 남영희 부원장이 우리 나오셨는데 남영희 부원장 그 얘기 하더라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걸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아, 탄핵 심판론을 걸어야 된다. 아, 총선 때. 그저 그냥 완전 네. 정무 감각이 있네. 예. 네, 그렇지. 딱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 탄핵을 걸 박광훈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청문회를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7월 말에 7월 방류를 하겠다는데 청문회를 언제 하겠다는 거야?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뭐 윤석열을 예. 뭐 돕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이 자들은요 한 번도 그 촛불 집회에 나와보지도 않고 예.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을 피부로 그 대면하지 않고 그냥 뭐 에어컨 잘 나오고 또 이제 온풍기 잘 나온 곳에서 예. 안온하게 내가 뭐 박광훈 같은 경우 MBC 보도국장 예. 되거든요. 내가 보도국장 출신인데 말이야 이쯤 되면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할 수 있지. 그 지가 무슨 저기 너 자격이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여당 마인드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 생각에는요.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걸 갖고서 유엔에다 갖다 주고 미국 의회에도 갖다 주고 그렇지. 전 세계에 독일이라든가 우리 아니 그 원래 민주주의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최고 퍼스트 아니에요. 네네. 대통령 권력보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이거 반대한다. 이거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결의안 통과를 왜 민주당이 상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아니 반대하면 밀어붙여야지 그러면은 지금 150석이 넘었는데 결의안 하나 그 통과 못 시킵니까? 이게 바로 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 썩어빠진 인간들이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네. 때문에 22대 총선에서는 네. 이 수박들을 싹 몰아내고 정말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치인으로 우리가 저 국회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아, 근데 틈만 남은 이재명보고 나가라 그래. 이상민인가? 그 양반하고 김종민하고. 뭐, 저기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뭐,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인간은 아니에요. 이상민 네.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네. 그 선거에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제 민주당에서 선택된 사람이 의장이 되는 건데 몇 표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두 표. 정말요? 네. 한 표는 아마 자기겠죠? 그렇겠지? 한 표는 A 의원이 아. 자기가 형님 제가 저기 찍었습니다. 불쌍하니까? 네. A 의원이. 예. 근데 알고 봤더니 B 의원이었어. 그러니까 A 의원이 뻥을 친 거지. 뻥을 쳤어. 예. 그래요. 아. 이상민은 여러분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지역에 도전자가 많아요. 예. 이경 부대변인 포함해서 네. 또 저 허태정 전 대전시장 왜 그렇게 도전자가 많겠습니까? 이상민이가 다음에 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민은 지금 인정투쟁이다, 공천 달라 이런 얘기고. 이 사람이 한 마디만 얘기하면 전 언론이 달라붙었고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에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가 비판받아야 될 대목입니다. 예. 아니 이상민이가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이상민이를 저 스튜디오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네. 귀담아 듣습니까 그 얘기를? 예, 이거는 이거예요. 그 CBS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뭐 대표성이 있는 사람 혹은 뭐 뉴스의 주인공을 부르기보다는 네. 딱 이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녹취가 나오겠죠. 포털에 띄워요. 그렇죠. 그 포털 장악당한 포털은 그 이재명을 디스하는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네. 크게 실어줍니다. 예. 그래서 포털에 간택되려고 지금 CBS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을 자꾸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메커니즘이요. 검찰발 흘리고 그다음에 언론이 받아쓰고 아니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받아쓰기 전에 방송에서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걸 누구 불러서 딱 넣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털이 그 친야다. 네. 우리 편이 아니다. 지금 여당에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삼박자가 착착 맞는데, 그렇잖아요. 검찰, 언론, 포털. 아주 그냥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좀 더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포털 재휴평가위원회를 박살내고 말이죠. 이거 진짜 완전히 이건 역기 수준입니다.
엮기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나 전두환한테 특히 전두환한테는 뭐 보도 지침까지 내려서 그치. 언론을 완전히 종속화시키고 자기네들 수화로 만들었는데 그치. 근데 그거는 이제 보였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정권은 교활하고 교묘하게 갖고 있는 권력기관과 수단을 통해 갖고 언론을 확실히 장악해버리는 교활하다는 표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예. 저 교수님 말씀 항상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지만은 이 새끼들은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무식하고 무도하고 무지한 자들이 없어요. 저희 뭐 송갑석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송갑석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기 전과가 있고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근데 언론이 전혀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갑석 같은 친구들은요. 예. 이재명만 씹으면은 면죄 부를 받는다. 그 사람 그 지역 그 호남 아닙니까? 그 광주죠, 광주. 이야. 예. 그래서 이제 뭐 송갑석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에 살기 위해서 아. 정치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예. 이재명을 씹어대는 것 같은데 뭐 김종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종민 같은 경우 지역에 아주 강력한 경쟁자 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굉장히 고심을 그 하고 있어요. 충청도 어디 아니에요? 그 금산, 어. 계룡, 논산 아. 예, 순서는 이제 그 논산, 계룡, 금산일 텐데 아. 예, 거기에 이제 논산시장 3선을 했던 황명선 아, 아. 어, 전 시장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 하고 있죠? 어 아니 또 저기 이 수박들이 또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예. 이제 황명선 이 삼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논산의 이재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효능감 있는 행정으로 각광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김종민이가 지금 똥줄이 탔어요. 아, 그래요? 작년 10월에 지역신문에서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황명선이 1등이고 그래요? 그 오. 저기 1강 2중인데 2중은 누구냐? 김종민하고 이인재. 이인재? 이인재 또 나온다. 아직 살고 살아있어요, 이인재가. 예.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선동하겠네. 죽은 줄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예.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아. 예. 저희 김종민이하고 이인재가 지금, 어, 2강, 아, 2중. 아니, 근데 그 누구나 이렇게 딱 본판을 보면 아는 게 검찰이 들쑤시고 말이죠. 네. 이재명 당대표와 개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 들쑤시고 그러면서 이낙연도 이제 입사를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쪽 사람들이 그걸 쳐내고 분열시키고 이 검찰이 아주 누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분열시키고 예. 그리고 저 이재명 당대표 흔들고 이렇게 나가면서 분당까지도 노리겠죠. 그러면서 아니, 분당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아니 글쎄 예. 안 하지. 근데 이낙연 당대표 들어오면 또 거기 구심점으로 해서 얘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총선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완전히 분열시켜갖고. 근데 또 이재명이랑 간판 없이 민주당이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건 지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저렇게 쑤시고 있는 이유가 나 공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천달라. 지금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에 같이 뭐 개보라인 탔다고 네. 공천 주고 그렇게 절대 안 그렇게 하면 일단 77.77% 당원을 배신하는 거죠. 다 날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하도 이런 수박들이 난동을 피우니까 네. 정말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고 그래서 대화하려고 했고 언제든 와라 만나주겠다. 그러나 속 시원한 답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답은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천 주겠다. 의자들은 또 밖에 나가가지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보고 나 공천 달라고 하는 놈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공천권 포기하라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버 정신으로 일단 있어야 된다. 있는 것만으로도 결국 이제 보십시오. 9월, 10월쯤 지나면은 네. 기자들이 계속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공천이 이제 임박했는데 또 지금 재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재명을 재판으로 날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글쎄 말이에요. 검찰 수사가 엉망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흐름에 편승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자들과 함께 이고지고 갔다가는 다음 대선에서 또 칩니다. 박광훈 씨 지난 대선 때 공보단장 했습니다. 공보단장이 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홍보가 있고 공보가 있는데 공보는 뭐냐면 언론 보도가 너무 그 이 자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찾아가서 네.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뭐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 방향을 바꾸는 게 공보단장인데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는 일이. 그래서 당시 공보단에 소속돼 있던 그 위원들이 박광원한테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보면은 막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그 언론 기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정말이야. 야, 이거 누구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말이죠. 이재명한테 충분히 상처를 입혀서 공천권을, 혁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박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해 줄 것 같습니까? 그동안 효능감 없는 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만 해왔는데, 너희들을 그 다음에도 국회의원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게 말만 나오면 정당 정치, 정당 정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정당 정치의 내용과 개념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치. 전에는 네. 정당 정치 하면은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 이런 사람들 그게 정당 정치인데 이제는 당원이 끌고 가고 있다고. 근데 이제 당원이 지켜주는 그래서 이제 그저 부담스러워하고 또 저 그 굉장히 그러면 강경파라고 그러고 네, 그럼 강경파라고 하고 개딸이라고 하고 아니 그 저기 동탄의 이원욱이 그리고 저기 예. 강북의 저 박용진이 안동 갔는데 뭐 거기서 이제 박용진한테 뭐 당원들이 큰 소리를 쳤나 봐요. 예. 개딸들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동 사시는 분들 얘기가 예. 여자 없었대. 다 50대 이상 남성들이었대. 개딸은 무슨 놈의 개딸이냐고. 실제로 저기 이원욱이도 예. 그 원내대표 나가려고 했을 때 그 동탄에 이제 당원들이 예. 나가지 말라고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나가냐고. 그 동탄의 주민들, 당원들이었는데 네. 여자도 없었대. 근데 또 개딸이라고 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개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박들이 아주 잘 써먹는 프레임인데. 보수 수거 언론하고 짜고서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개딸이면 기본적으로 여성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도 없는데 개딸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를 치는 인간들을 어떻게 다음에 또 국회에 보냅니까? 어? 아, 너무 확 따지가 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당대표를 이렇게 그 공지에 몰고 네. 또 검찰 정권 수급 부패 정권에 부역하고 이런 놈이 예.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됩니까? 저당으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제가 좀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예, 아이디어 그렇다고 저 그 이원욱이나 뭐 박용진이나 김종민이나 뭐 이런 인간들한테 욕설은 보내지 마세요. 맞아요. 네. 그건 하지 마. 그 괜히 그 그랬다가는 트집 잡힐 수 있으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원욱 지역구 동탄에서는 네. 이원욱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석범 파이팅. 진석범이라는 도전자가 지금 또 거기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김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명선 파이팅. 이상민한테는? 이상민한테는 그 뭐 이경 파이팅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쟁자. 경쟁자를 그 이제 두려워하면요. 이제 그럼 누구한테 눈을 돌리겠습니까? 당원들. 당원들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 당원들한테 마음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이재명이 흔들어가지고 이재명한테 그냥 항복 선언을 받아내면은 내가 다음에 또 공천받는다. 이런 얄팍한 사고를 갖고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은 일단 네. 쓸어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예. 오늘 1시 반에 벙커원 교회에서 누가 오신다고? 네. 저희 그 개신교인들이 워낙 예. 그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 토해내는 거짓 뉴스에 많이 휘둘려가지고 진짜 역사를 그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학습하게 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그 뭐 우리가 지난번에는 3.1운동 네. 맞아서 전우용 교수 계속 다시는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4.19 관련해서 김준혁 교수님 4.3이었군요. 4.3 관련해서 5.18 관련해서 우리 5.18 재단에 계신 분을 모셨고 이번에 6월 항쟁을 맞아서 변상욱 기자님을 오늘 1시 반에 벙커원 교회에서 벙커원 교회 모시고 그 못 가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 저희 평화나무 유튜브를 통해서 곧 올라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